2023 BC주의 신규 주택 등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만 9,064가구가 목적형 임대주택에 등록하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이는 목적형 임대주택의 연간 총계로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목적형 임대주택은 담보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개인이 소유한 콘도나 개별 임대 부동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 이 신규 등록은 건축허가증 발급 및 착공 직전 단계에서 집계되었는데요. 주택 수요와 결과를 더 잘 추적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는 2022년 대비 31%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다가구 단위 등록의 49%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임대주택이 완공되고 입주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그 효과와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나비 칼론 BC 주택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BC주에 등록된 기록적인 주택수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.